요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. 요 느낌이 아주 무난한 느낌인데, 무난한 암에 그 클래식함이 있어요. 한물 간지가 언제냐고. 팔엔법 이미 유행 시작했다고. 오늘 보고 마음 바뀔 거예요. 근데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. 법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. 덱 리스트 보이죠? 안 잘리고. 이따 악사도 좀 해줘라. 이거 전설론 가다가 알아서 법사 개 엿같아서 못 이기겠으면은 알아서 저 악사로 나도 모르게 갈지도 모르고 진짜 전설을 찍기 위해서 전설런 할 거예요. 근데 난 법사 좋은 거 같아서 일단 해보게. 오늘 진지 빡겜으로 갑니다.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, 나는 아까 전에 내가 채팅창에서 잠깐 봤는데 전설을 오랜만에 찍는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 팩트예요.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냥 안 찍은 거였거든. 그래서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찍는 것만 계속 보니까 진짜 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. 그래서 찍어야겠어 전설은. 전사는 압박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코스가 안 꼬일라면 요거야. 근데 요걸로 비밀이 들어오 안되게 하는게 제일 효율적이긴 해요. 법사 전사전은 어차피 코스트 많이 남으니까 요렇게 합시다. 제가 실제로 대회에서 할때 요런 생각들 하면서 해요. 오늘 내 생각을 좀 많이 말해볼게. 한번 얘 왜 이리 순해졌냐. 그때도 그 하스 키자마자 법사랑 전사 만난 다음에 3턴부터 이 씨X왜 씨 대적 씨 이러진 않았어. 사이코지. 그러면은 지금 화나지가 않는데. 손패는 화나긴 하네. 마법사 한 다음에 요 손패 갖다가 뭐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제 양심 글러먹은 거야. 쉬바나 하고 3렙 바이게 싸우면 이기겠다는 마인드지. 무거운 덱 하면은 감수하고 풀어내는 게 실력이지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 법사 진짜 스페셜 리스트였어요 정말로. 어? 이거 뭐야? 진짜 해적전사야? 아니 에반데 근데 핸드? 아 이거는 씨X 선을 넘었네? 갑판원으로 아니 갑판원으로 3 이거 빼고 이거 동전 이거를 쳐맞았어 씨X. 여기서 나오면 좋은 게 리노네. 리노가 제일 베스트네. 또 뭐 있지? 용술사 나와도 지금 용도 없잖아. 좋든 아니 어 진짜 심해. 여기서 1만화 나오지 마라. 진짜 그건 아니야. 아 심해 진짜. 아이 뭐야 씨발. 아이 뭐 이 뭐야? 아 진짜 어디서 숨이 나오네. 어이가 없으려니까. 어? 와 대단해. 어? 제가 1년 동안 랭킹 관리를 해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간 마스터즈 대회가 있었거든요. 거기서 정말 흡사한 이 경험을 해서 이게 대회였다고 생각해봐. 너네들이 1년 동안 뭐 해가지고 시험 봤어. 수능을 봤어요. 1년 동안 준비하는 수능 이렇게 나왔어. 어떨 것 같아요? 그래서 내가 잡았어. 씨발 옌병. 불 안 치고 그때 생각났어 방금. 신의 축복 티리온 옌병 박사부. 이거 지면 못하는 거 인정해라. 예? 아 예? 이거 지면요? 그러면 전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? 그러면 인정 안 할래요. 이번 판만 그냥 한 판만 놓고 보는 거면 인정할게. 나 전판 영향 가는 순간 인정 바로 안 할 거야. 나는 그거 절대 인정 못해. 개발려 놓고 뻔뻔하네 씨X.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. 저게 악마가 아니라고? 너무 심각해. 급속 뽑을게요. 쾌역이니까 개발린 건 맞지? 맞지? 근데 나 그때 상처를 되게 어디서 받았었는지 알아요? 그때 선수 룩삼의 마인드에 약간 상처 입힌 대답이 생각보다 심플했어. 그냥 인터넷 댓글 중 하나였는데 미드기사 가져갔는데 애초에 미드기사 6, 7, 8, 9 쳐넣어놓고 나온 거 갖다 지랄하면 안 되지? 였는데 그 지금 내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?
근데 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? 이 순수한 마음이.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이런 씨발 이걸 어떻게 공감을 못하지 이러면서. 그러니까 너무 게이머의 마음이었어. 야 게이머로서 이 마음도 몰라 이러면서. 나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오른쪽에서 진짜 지능검 나올 때 나 살았다고 생각했어. 아직도 내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. 내 심장에 깊이 각인돼 있어. 그 두근거림이. 대회 때 엄청 떨린단 말이에요. 엄청 떨리는 사람에서 5, 6, 7, 9 막 힐만 있어.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망했다. 난 이제 끝인가? 내 선수 생활은 이제 끝났네. 1년 동안은 나는 실패했다. 내 친구들, 내 동료들, 서렌더 걔네는 올라가라. 나는 여기서 안녕 하는 순간 지는 건 딱! 야 씨 이거 살아? 여기서부터 잘하면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나? 하는 순간 와 존스 맞을 때 나는 뭐 야 그때 기분은 진짜 말로 설명을 못해. 진짜 병게임인 줄 알았어. 전사도 개털렸잖아요? 예 그거는 근데 말해도 그때 본 사람만 알아. 전사도 못 이기는 선패였어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졌어요. 경기장에 가서 뭔 말인지 알죠? 핫산 사람은 그냥 졌다는 표현. 걸어가서 게임을 클라이언트를 켜서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고 왔어. 난생 처음 그 느낌을 경험했어. 나는 하스스톤이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스스톤은 실력 게임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었거든. 그날 내가 그걸 경험해버린 거지. 아 내가 어쩌면 틀렸던 거였구나 하면서 씨발 어떻게 한다. 근데 뭐 선수를 그런 악감정 때문에 악감정만 있었던 거 아니고 사실 선수 지금도 하고 싶고 욕심 나거든요? 근데 정확히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선수 욕심을 너무 그때는 오히려 안 내주라고 했어. 왜냐면 방송을 너무 적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겜방 좀 해주세요. 겜방 너무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선수 욕심 좀만 덜하고 겜방해달라 이거랑 겹쳐가지고 내가 접은 거지. 해설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. 선수하면 방송을 사실 못하는 게 맞아. 하면은 못해질 수밖에 없어. 집중을 그만큼 못하지 당연히. 해설은 이제는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저도 나름 해설을 하면서 해설에 대한 내 자신의 그 판단을 했거든. 근데 해설은 이미지가 많이 중요한 직업이에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나는 이젠 안 돼 그냥. 그때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어. 그때는 진짜 어려서 좀 문제가 됐어. 나는 느꼈어. 어린 것도 안 좋아요 해설할 때는. 사람 말에 공신력이 있어야 돼 해설은. 근데 이거 존나 잘 떴다. 야 이거 미쳤는데? 야 이거 하나로 그냥 게임을 이기겠어? 이거 동전 알락하면 끝났잖아. 16댐인데? 1승 0패 전설런 스타트. 마법사 아까 뭐라 했지? 뭐? 하렘버 뭐? 퇴물덱? 유행 많이 지났다? 나는 달라.